저명한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우리의 모든 직계 조상들이 번식 경쟁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썼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계 조상들이 공통적으로 성공한 것이 있긴 합니다. 다들 유전적 자식을 최소한 한 명은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을 의도했다면 인용문처럼 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유전적 어머니들 중에는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가 바닥 수준이었던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유전적 아버지들 중에는 겁나게 인기 없는 여자와 결혼이나 섹스를 한 남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직계조상 남자들 중에는 아내가 바람둥이라서 자신의 명목상 친자식들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남의 유전적 자식인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남자가 동성 경쟁자를 잘 물리쳤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매우 열등한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겁나게 인기 없는 여자와 결혼이나 섹스를 하는 것이 모태솔로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겁나게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모태솔로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남자의 심리 기자는 무조건 번식 가치가 높은 여자와 짝짓기를 하도록 진화했다기보다는 되도록 번식 가치가 높은 여자와 짝짓기를 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남자가 얼마나 우월하고 착한지가 중요할 겁니다. 겁나게 열등한 동시에 겁나게 싸가지 없는 남자가 인기 있는 여자하고만 짝짓기를 하려고 들면 모태솔로로 죽을 가능성이 겁나게 높을 겁니다. 진화에는 자연선택과 같은 필연적 과정도 있지만 유전자 표류와 같은 우연적 과정도 있습니다. 열등한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가 우월한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보다 결과적으로 더 잘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우월하며 유전자 궁합도 아주 잘 맞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모두 섹스를 한 번도 못해보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모두라는 단어가 들어간 버스의 이 구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의 진화와 같은 대중서를 논문만큼 엄밀하게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진화생물학과 진화심리학에 대한 오해 말고 독자가 얻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